오늘 전에 질의했던 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보석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삼성 비자금, 소위 말하는 삼성 떡값 관련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본인이 1999년 당시에 황교안 당시 부장에게 떡값을 전달한 거, 상품권 전달한 건 맞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서는 뭐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진술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진술을 제가 들었습니다. 진술 중에 이제 떡값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검사들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까?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을 조사해서 뭐 제가 또 수사 경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 청취한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좀 직업 윤리상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올 무렵에 국민들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2019년 3월 4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워낙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재판부가 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라고 하면서 보석 허가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라고 했던 그 취지가 좀 몰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이 두건 있었고,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 신청이 네건 있었고,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 해제 신청이 5건 있었는데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총 11건, 사실상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다라는 부분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석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은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 해제 신청 5건 중에 4건에 보면은 전직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장다서로 전 비서관 등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기존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또는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김희중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과거와는 다른 진술을 재판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석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석이 좀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은 지난 7월 초에 이런 부분들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의견을 법정에 피력을 했습니다. 공판팀에서. 근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아직은 뭐. 예. 향후에도 아마 이렇게 그 보석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과거에 권력이 있었다거나 또는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석이 허가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석이 운영된다면 이 보석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네, 있으시겠죠?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